안녕하세요, 오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스 자막을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하단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 자막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에서 우리가 흔하게 보던 자막인데요. 자막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쉬운 메뉴고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뉴스 자막을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 뉴스 자막을 보시면은 우측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요. 그 자막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파일 새로 만들기에서 레거시 제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프리미어 CC 이전 버전에 레거시 제목이라고 해서 타이틀이나 자막을 만드는 메뉴가 있었는데요. 지금 CC 이후로 오시면서 타임라인 창에 있는 텍스트 툴바와 그래픽에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패널들이 활성화돼서 레거시 제목은 파일 새로 만들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파일 안으로, 이 파일의 새로 만들기 안으로 들어갔지만 레거시 제목은 레거시 제목만의 독특한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롤 크롤 자막인데요. 여기 보시면 파일 새로 만들기에서 레거시 제목을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레거시 제목에 이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치시면 이 메뉴는 타임라인 창의 텍스트 툴바와는 틀리게 타임라인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 창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원 화성이든 본인이 알수 있는 제목 이름으로 쳐주시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게 바로 레거시 제목의 화면입니다. 왼쪽에 툴바가 있고요. 우측에는 텍스트의 서버 옵션들이 있습니다. 눈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 눈은 현재 인디게이터 위치에 있는 영상이 나옵니다. 이것을 꺼주시면 그냥 빈 화면이 나오고요. 레거시 제목은 마치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단독으로 텍스트를 쓸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본 영상에서 아나운서가 수원 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메모장에 적어봤습니다. 이 텍스트를 가지고 제가 크롤 작업을 해서 이 텍스트가 우측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뉴스 자막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을 컨트롤 C 해서요. 이 레거시 제목에 텍스트를 누르시고 모니터 화면을 찍으시고 굉장히 크기가 커 보이네요. 좀 줄여주고 컨트롤 V에서 붙여줬습니다. 영문으로 폰트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드래그를 해서 한글 폰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한글이 써 있는 텍스트들이 있죠. 문체부 도듬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도듬체로 폰트를 바꾼 텍스트를 이동 툴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크롤 자막을 쓰실 때는 위치를 잘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크롤 자막의 메뉴는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여기 T 옆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죠? 위로 향하는, 위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클릭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롤 크롤 옵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틸이 있고요. 이거 스틸은 가만히 있는 글자니까 쓸 일이 없겠죠. 여기까지 들어와서. 레거시 제목까지 들어와서 쓸 일이 없겠죠. 롤 자막은 세로로 움직이는 자막입니다. 크롤 자막은 가로로 움직이는 자막입니다. 왼쪽 크롤은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막이고요. 오른쪽 크롤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막입니다. 왼쪽 크롤을 클릭을 해줬고요. 자,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화면 밖에서 시작하고 화면 밖에서 종료할지를 눌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크를 안 하면은 텍스트가 모니터 화면에 보인 채로 시작을 해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것을 체크하면 화면 밖에 텍스트가 있다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플레이가 시작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화면 밖에서 시작과 화면 밖에서 종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렀고요. 자, 이러면 끝났습니다. 레거시 제목의 마무리는 그냥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모니터 창에는 없습니다. 모니터 창에는 없고 프로젝트 창에 수원 화성 아까 이름을 쳤던 제목으로 와 있습니다. 여기서 드래그를 해서 길이를 정하시면 됩니다. 길이는 아나운서 말을 끝나는 순간이 되겠죠.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화성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계획한 수원 화성은 자,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우측으로 옮겼고요. 자, 속도가 아까 보니까 빨랐는데 이 빠른 건 어떻게 조절하면 되냐면 이 클립의 길이를 길게 해주면 됩니다.
아까 제가 텍스트를 쳤던 그 한 문장이 이 클립이 끝나는 길이만큼 속도를 본인이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하면은 이 글자가 끝나기 위해서 길게 천천히 움직일 것이고요. 이걸 짧게 하면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이 클립의 길이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클립을 좀 더 늘려줬습니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계획한 조선 최초의 신도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조금만 더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원 화성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계획한 조선 최초의 신도시다. 자, 텍스트가 잘 나왔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레거시 자막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 작업을 하실 때요, 여기 보시면 프레임이 있는데 자막 프레임은 너무 밑에 가기보다는 이 제일 외곽에 있는 이 모니터 프레임이 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레임이 있죠. 이 안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보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이 정도 위치에서 위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을 껐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수정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를 수정을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이동툴을 선택하고 컨트롤 A 전체 선택했죠.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꾼다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모니터 창에 있던 수원화성 레거시 제목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컨트롤 Z 하겠습니다. 그냥 흰색으로 놔주고요. 이 글자가 더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텍스트가 있는 밑부분에 검정색 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는 여기 있는 메인 툴바에서 여기 있는 메인 툴바에 펜툴과 같이 있는 사각형 도구툴을 사용해도 되고요. 다시 레거시 제목으로 들어가서 만드셔도 됩니다.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레거시 제목으로 들어가서 만들어 보면은 지금 여기 레거시 제목 수험 화성의 레거시 제목은 이제 끝났고요. 자, 파일 새로 만들기 레거시 제목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새로운 레거시 제목이 됩니다. 배경이라고 치고 확인을 눌러서 사각형을 선택하고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은 검정색으로 만들어주고 살짝 불투명도를 낮춰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레거시 제목도 여기 프로젝트 창에 배경이라고 나옵니다. 수원화성이란 글자는 위로 올리고 배경이니까 글자 밑으로 가야 되겠죠. 배경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고요. 여기서 바로 사각형으로 검정색 불투명도 만들어줘서 비디오 트랙을 더 잘 보이게 드래그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내려주면 수원 화성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계획한 조선 최초의 신도시다. 더 잘 보이겠죠? 수원 화성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에 외부선을 추가해서 새까만 외부선을 더 넣어줘서 글자를 좀 더 선명하게 15를 쳐서 글자를 조금 더, 한 20을 쳐서 글자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눈을 가려보면 이렇게 흰 글자의 외곽 라인이 검정으로 됐죠. 자, 여기 보시면은 검정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조선의 22대와 자, 바가 갑자기 바가 수원 화성은 안 되니까 자, 바는 좀 나중에 나오게 수원 화성은 조선의 22대 왕 정조가 계획한 조선 최초의 신도시다. 당쟁이 극심.
2차 당쟁이 극심한 자 당쟁이 극심했던 정세를 쇄신하고 강력한 왕도 정치를 꿈꾸던 정조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무대로 수원화성을 선택한다. 굉장히 긴 문장이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네요. 컨트롤 C. 자, 텍스트를 두 번째 문장이 앞에 있었던 문장과 같은 폰트, 같은 사이즈로 해야 되겠죠? 뜰 때는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자, 복사를 해줘서 더블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가 눌린 상태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V. 여기서 기존에 왼쪽 크롤과 화면 밖에서 시작, 화면 밖에서 종료가 눌려있기 때문에 다른 건 만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문 닫아주시고요. 당쟁이 극심했던 정세를 쇄신하고 당쟁이죠. 그리고 레거시 제목에서 닫기를 눌러서 나와주시고요. 플레이를 해보면 당쟁이 극심했던 정세를 쇄신하고 강력한 왕도 정치를 꿈꿨던 정조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무대로 수원 화성을 선택했다. 영상을 좀 길게 해주고 텍스트가 길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영상 좀 늘려줬습니다. 좀 더 앞에서 나오게 수정을 하고 당쟁이 극심했던 정세를 쇄신하고 강력한 왕도 정치를 꿈꿨던 정조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무대로 수원 화성을 선택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자막이 너무 길면 안 되겠네요. 자막 배경은 역시나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늘려주고 당쟁이 극심했던 정세를 쇄신하고 강력한 왕도 정치를 꿈꿨던 정조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무대로 수원 화성을 선택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스 자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크롤 자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롤 자막을 해보겠습니다. 롤 자막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자막입니다. 이 롤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 편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보다 수월하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The sun.